아,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솔루션의 이도환입니다. 저는 지금 동해 앞바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즐기게 될 장르는 대구지깅. 대구지깅 같은 경우는 이런 슬로우지그들, 메탈지그를 활용해서 공략을 하게 됩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타이라바나 인치쿠 종류를 쓰기도 하는데 주로 이제 메탈지그를 쓰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일단 낚시를 하면서 제가 주로 중점을 두는 거는 마리스 CR입니다. 마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클링되어 있는 포인트를 공략하게 되면은 뭐 사실 한번 걸리기 시작하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이제 CR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CR이 크진 않아요. 가을로 접어들면 이제 CR이 점점 커지게 되고, 그래서 해보면서 이제 CR이라든지 그리고 채비, 이제 마리스를 많이 잡게 되면은 뭐 그냥 메탈직으로 계속 해서 마리스를 늘리는 것 집중해도 되지만, 뭐 재밌는 채비로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걸로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일단은 겨울에 바람에 죽을 맛이지만 고기가 곧 나올 거다라는 믿음으로 해봐야죠. 진짜요? 네네, 나옵니다. 곧 나와요. 지금 피디님 재밌으라고 안 잡고 약간의 스테이를 섞어주면서 폴링 위주 액션을 하려고 해요. 뭔가 확 칠 때 물기보다는 폴링 스테이 이런 거에 좀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잡으면 뭐 손맛은 끝내주겠죠. 라이트한 태클이다 보니까. 운영 방법이, 지그 운영 방법이 갈치지깅하고 다른 점이 있나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그 운영법은 거의 비슷해요. 예, 물었습니다. 네, 뭐 얘기했죠. 나온다고. 프로 폴링 패턴에 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채비 바꾸고 바로 물었는데 사이즈는 작습니다. 뭐 아무튼 이게 이런 라이트한 태클로 즐기면은 아무래도 다이나믹해져요. 손맛이 더 다 나오는. 자, 지금 전원 히트 했어요. 잘 나오는 거죠. 다 왔어. 예. 동해바다 대구입니다. 아, 예. 바로. 네. 아, 지금처럼 대구 같은 경우에는 스쿨링이 많이 돼 있어요. 작아요. 이건 진짜 작은 겁니다. 작은 사이즈고 이만한 걸 잡아야 돼요. 아, 예. 다시 포인트로 올라왔습니다. 아마 그 스쿨링 돼 있는 지점에 대구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스쿨링 돼 있는 무리들 중에 큰 녀석이 물어주기를 바라면서 해야 됩니다. 사실 그 개체를 선별하는 거는 딱히 방법은 없어요. 그 중에서 이제 큰 녀석이 조금 나중에 달려들 가능성이 있긴 한데 알 수 없기 때문에 롱폴링에 왔어요. 롱조킹 해가지고 쭉 폴링 해줄 때 물어서 챘는데
어, 예. 내리자마자 뭐가 물었네. 그러네. 뭐지? 그냥 첫 캐스팅에 내리는데 뭐가 물었어요. 그냥 빨리 올리고서 하나 더 걸어야 됩니다. 바로 풀린 바 있던 게. 네, 돌리는 이유. 지금 제가 빨리 올리는 이유는 작은 녀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올려가지고 포인트 지나기 전에 한 마리 더. 아, 예, 예. 생각보다 활성도는 좋네요. 이쪽에 있는 애들은. 네, 비슷한 사이즈죠? 약간 사이즈 업됐네요. 대구. 아, 예. 이거는 빨리, 빨리 처리를 해서 빨리 내리고 한 마리 더 빠르게 노려야 됩니다. 약간 한치낚시랑 비슷하네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 아, 그렇죠. 지금 포인트를 지났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내려보고 한 번 더 노려보겠습니다. 있으면 바로 물 거예요. 그럼 첫 캐스팅에 내려가는데 물었다는 건 개체 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딱히 고민할 건 없고 빨리 갈무리를 해서 빠르게 한 마리 더 올리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어, 왜? 물이 오늘 세기 때문에 배가 스프링되어 있는 그 점 포인트를 빠르게 지나는 것 같아요. 배는 뒤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 예, 물었습니다. 있어요. 지금처럼 포인트 점할 때 빠르게 갈무리를 하면은 그 포인트 지나기 전에 한 마리 더 물 가능성이 있다. 얘는 지금 사이즈가 좀 좋네요. 오, 예. 지금 굉장히 흰새가 부드러운 걸 갖고 왔는데 대구가 힘을 막 쓰진 않지만 손맛이 나름 좋습니다. 아, 예. 좋죠. 급할 거 없어요. 시청에 올리면 됩니다. 좋습니다. 오호호호호호호. 막 꾹꾹 박아요. 오, 예. 좋습니다. 오, 예. 보이시죠? 너무 재밌네요. 라이트한 태클로 즐기면 이런 재미가 있어요. 꼭 한 마리 한 마리의 손맛을 극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어, 예. 괜찮아, 괜찮아. 야, 이거 어떻게 꺼냈네. 와, 예. 아, 네네. 제가 텐션이죠. 이게 떨어지잖아, 이거. 아, 예. 와, 얘는 진짜 바늘 하나에 살짝 걸렸어요. 이거는 텐션 무너져서 바로 빠지는 거지. 와, 예. 이게 이제 제가 찾던 녀석입니다. 사이즈는 70, 80 되고요. 와, 근데 무게 보십시오. 와, 이런 녀석을 이제 운이 좋으면 10마리까지 넘게 만나는 경우도 있고, 이거보다 더 큰 녀석이 이제 있습니다. 안에. 그걸 찾을 건데, 이 정도면은 준수한 CR이에요. 그래서, 시작부터 패턴 찾고 빨리빨리네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스쿨링이 되어 있는 개체이기 때문에 사실 패턴을 찾으면은 마리수 게임입니다. 근데 마리수에서도 이제 이런 좋은 사이즈들을 노리는 거고, 이 녀석은 진짜 운이 좋았어요. 빨리 갈무리 하고서 한 마리 더 노렸을 때 나온 건데 계속 잡아보겠습니다. 아, 좋네요. 어, 무거워. 아, 예. 오늘 지리가 지리겠네. 오, 예. 후. 지구에서 바꾸시나요? 지구로는 뭐 이제 사실 마리수가 많이 나왔어요. 더 뭔가 잡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좀 재밌는 걸로 잡아보려고 해요.
이번에 써볼 거는 인치크입니다. 인치크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예전 옛날부터 많이 썼어요. 대구 할 때 약간 더 재밌는 녀석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해서 공략해 보겠습니다. 사실 인치쿠로 하면은 약간 활성도가 조금 떨어졌을 때 뭐 유용할 때가 많아요. 근데 지금은 활성도가 많이 높고 마리수도 충분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에 반응하는 녀석은 어떨까라는 느낌으로 던져봅니다. 인치쿠 같은 경우에는 액션이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뭐 타이라바랑 동일하게 리트리브 해도 되고 아니면 약간 저킹을 줘서 변칙적인 액션을 줘도 되고 빠르게 감을 때도 많이 물고요. 아이고, 아이고. 정말 히트 됐다고 얘기도 안 하시는 거. 아, 예, 히트. 아, 제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호주왕인 순간이 너무나 좋아서 촬영인 것도 잊은 채 잡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어우, 예, 예. 어우. 지금 저킹 액션을 주는데 툭 물었어요. 생각보다 크진 않고요. 근데 아 찢어졌어요. 지금처럼 대구나 이런 애들은 잘 찢어져요. 어쩔 수 없고 바늘이 작다 보니까 예 안타깝네요.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뭐 또 금방 나올 거예요. 텐션이 무너지진 않았는데 그냥 발버둥 치다가 찢어지는 느낌이 나면서 빠졌어요. 근데 저런 것 때문에 사실 뭐 재미가 목적이 아니면 지그가 더 유리하긴 합니다. 저는 재미가 목적이니까 그래서 저걸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활성도가 오늘 진짜 좋네요. 뭐 이걸로 해도 물고 저걸로 해도 물고 이걸로 다시 한번 더 네 히트. 카메라 보고 깨달았어요. 히트를 외쳐야 돼. 지금 약간 슬로우한 패턴으로 바뀐 것 같아서 액션을 주고 조금 천천히 기다려줬는데 와서 무네요. 확실히 패턴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네. 근데 슬로우 패턴을 바꾸면 이치코는 좀 운영하기 어렵겠네. 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마리수를 빨리빨리 뽑아내야 되는 상황에서 폴링 액션을 주고 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어요. 아, 예. 대구네요. 예. 아, 예. 아. 역시 뭐 예상대로 작은 개체가 올라왔는데. 예. 역시 작은 녀석이 올라왔는데 패턴 자체가 좀 변한 것 같아요. 인치크로 잡은 대구입니다. 귀요미네, 귀요미. 뭐 타이라바로 해볼 거예요. 해볼 건데 지금 폴링 액션에 곧잘 반응이 좋기 때문에 좀 큰 웜. 아 이거 말고 아 여기 있다. 조금 큰 웜을 좀 달아줄 겁니다. 폴링 할 때 좀 어필이 되게. 그래서 저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이라바 하실 때 많이 뜨시던 거 아니에요? 이제 좀 파장을 크게 해요. 가급적 대구는 저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입질이 좀 뜸할 때는 그냥 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활성도가 나쁘지 않다라고 느낌이 있어서 큰 개체를 좀 잡기 위해서 노력해 볼 겁니다. 근데 지그의 풀링하고 타이라바의 풀링하고는 확실하게 다른 거 아닌가요? 타이라바의 풀링 같은 경우에는 타이라바의 폴링 같은 경우에는 유동식은 이런 정도로 떨어집니다. 얘만 이렇게 떨어져요. 지그 같은 경우에는 볼륨도 크고 떨어질 때 이 파동도 커요. 그래서 어필력은 얘가 조금 더 낮은 편이에요, 지그에 비하면. 그래서 폴링에 계속 물면은 폴링 액션을 줘야겠죠, 지그 같으면. 근데 타이라바는 리트리브로도 그 반응하는 녀석을 잡아낼 수 있을 거라는 약간 생각이 들어서 이걸로 한번 해볼 겁니다. 근데 지금 물도 세고 바람도 세서 모르겠어요. 너울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겠네. 오늘 너울 심한 건 아니에요. 사실 동해가 이 정도면은 잔잔한 겁니다. 동해에서 너울 진짜 심할 땐 저도 멀미하거든요. 제가 멀미를 진짜 안 하는데 오늘 이 정도면 사실 너울은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전 죽겠어요. 저런. 지금 약간 선장님이 배를 잡아주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바닥에 닿는 순간에 배를 밀면은 바닥에 닿는 느낌이 약간 약해집니다. 그게 약간 난관이에요. 그걸 제외하고 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약간 다른 어종에 대한 기대도 사실 있어요. 지금 꼭 대구만 잡고 있는데 대구 말고 뭔가 다른 게 하나 물어주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지금 해보고 있어요. 겉절이 속절이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이라바는 배를 잡으면 힘들어요. 낚시하기가 엔진을 조절해줘야 되거든요. 계속 그러면은 밀고 하면은 꾸준한 릴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그래서 물살을 그냥 쭉 받으면서 올 때가 제일 좋고, 액션 자체가 그 물을 타면서 이렇게 흐르는 어종을 연출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가 하나 물었네요. 뭐가 물었을지 지금 설명하면서 스테이 했는데 물었거든요. 이 녀석들이 뭔가 막 움직이는 거에 반응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힘을 쓰진 않죠. 네. 무게감은 좋네요, 확실히. 우와. 예, 좋습니다. 손맛은 역시 타이라바 쪽이 더 저는 좋네요, 개인적으로. 말미잘을 아예 좋습니다. 타이라바로 나온 대구입니다. 스테이에 나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약간 액션이 화려한 것보다는 좀 천천히 움직이는 거에 문다는 것 같아요. 경계심이 조금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그를 바꿨어요. 지금 숏지그인데 같은 무게치고는 실루엣 자체가 되게 짧아져요. 그래서 되게 위화감을 좀 줄여줬고, 액션 자체는 탁탁 튀는 액션, 탁탁 튈 때 지그가 노는 액션이 나오는데 탕탕 튀겠죠? 그래서 조금 예민해진 것 같은 대구를 노려보겠습니다. 거의 지금 뭐 마지막 시간대예요. 그래서 이걸로 한 마리 더 잡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리자마자 물었어. 아, 예. 지그 체인지하고 내리자마자 바로 물었어요. 이제 뭐 사실 철수할 시간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기가 될 것 같고, 오늘 동해권 대구지깅 나와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조항도 좋았고 뭐 채비도 내가 원하는 걸로 다 걸었고, 사실상 의도했던 패턴으로 다 걸었는데, 뭐 그 패턴이 좋아서 물었다기보다는 활성도가 너무 좋아서 이 패턴으로도 잡고 저 패턴으로도 잡고 다양한 채비로도 다 한 마리씩 걸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쿨러도 다 채웠고 뭐 원하는 채비로도 다 잡았기 때문에 너무 만족했던 낚시가 된 것 같습니다. 동해쪽 대구지깅은 사실상 이제 지금 막 여름 휴가 시즌 끝나고 가을 시즌이 되면서 피크를 맞을 거예요. 마리수도 훨씬 많아지고 씨알도 커지고, 네. 오늘 뭔가 되게 만족한 낚시를 해서 좋습니다. 이제 이번 편 다음에는 가을 참돔을 가게 될 텐데, 가을 참돔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운이 좀 따라줘야 돼요. 큰 그 참돔 무리대가 지나가는 타이밍에 잡아야 하기 때문에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동해쪽 대구지깅 진짜 다양한 채비, 다양한 패턴, 여러가지로 뭐 잡을 수 있는, 잡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집에 가서는 또 먹는 재미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한 번쯤 동해쪽으로 실컷 잡아보시고 꼭 한 번쯤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아, 너무 좋네요. 확실히 잘 나올 때 오면은 뭐를 해도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트한 태클로 재밌게 즐긴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